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포스코 DX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포스코 DX 주주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포스코 DX가 오늘 시작이 55,000원 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은 어떤 구간이다? 5만원하고 55,000원 사이에서 55,000원으로 돌파를 해줄지, 아니면 5만원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움직일지,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5만원을 깰지. 이 중에 세 가지의 시나리오밖에 없죠. 네, 세 가지의 시나리오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아직 시작 자체가 얼마였다? 54,300원으로 시작을 했고, 장중에 잠깐 55,000원을 으악! 했지만 후속 매수세가 전혀 없었죠. 우리 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개인들이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죠?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매수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포스코 DX에 오늘, 포스코 DX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오늘만 보면은 7777 막 하루 왼쪽에 밀렸죠. 그럼 퀴즈. 개인들은 어떻게 했다? 그쵸. 매수했겠죠. 외국인 기관들은 반대로 당연히 매도했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진 거죠. 포스코 DX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양봉을 보일 때의 공통적인 수급 상황은 결국 뭐예요? 일단은 개인들은 매도를 해요. 개인들은 신나게 매도합니다. 예, 개인들은 신나게 매도를 해요. 그런 다음에 누가?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아니면 둘이 합심을 하던 간에 걔네 둘, 즉 돈을 시원하게, 또 매수할 때 시원하게 매수하고 매도할 때 시원하게 매도하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있어야 개인들이 매도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그걸 받고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오늘은 어땠다? 하루 왼종일 밀린 거 보면 안 봐도 사실 뭐다? 그냥 뭐안 봐도 비디오다. 예, 개인들은 뭐 했을 것이고, 개인들은 매수했을 것이고, 외국인 기관들은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사실 거의 매우 높죠. 네, 사실 거의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 포스코 DX 딱 보면 개인들 오늘 매수 꽤 많이 했습니다. 전체 거래량이 78만 주가 나왔는데 어때요? 11만 주 매수. 외국인도 매수했습니다만 결국 기간이 20만 주 정도 됐는데 누가? 우리의 힘, 우리의 빚, 우리의 소금, 연기금이 오늘 약 20만 주. 네, 매도를 하면서 주가 하락을 이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느 정도 이 포트폴리오라고 할수 있죠. 어느 정도 이제 룸에 결국 뭐다? 아, 뭔가 포스코 DX를 더 산다라는 느낌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사실. 그죠? 더 산다라는 느낌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즉 어느 정도 이것들이 채워놨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아, 어느 정도 얘네들이 좀 채워놨구나라고밖에 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은 있죠.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일단 추세, 첫 번째 추세 여기서 깼고, 두 번째 추세 깼고, 그러면 이세 번째 추세를 지켜줘야 돼요. 근데 이세 번째 추세가 결국 어디예요, 여러분들? 네, 5만 원을 지키냐 못 지키냐의 기로에 서 있는 구간입니다. 네, 그 기로에 서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5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구간뿐만 아니라 이 포스코 DX가 쭉 상승을 해왔을 때 지지 구간을 만들어 줬었던 구간까지 결국 이 5만 원이라는 가격이 정말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뭐 포스코 DX를 타이틀을 달고 뭐 산업 현장 AI로 바꾼다라고 하면서 포스코 DX의 AX 전략은 하면서 나왔는데, 사실 그냥 뭐 뭔가 우리가 이 영상 아, 이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 기사를 보고 딱 느껴지는 게 뭐예요? 그냥 굉장히 새롭지 않죠? 아, 그냥 그렇구나. 아, 그래. 아, 너네 그렇게 바꿀 생각이구나. 근데 알고 있었는데? 약간 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주가 상승, 그러니까 좀 매수세를 불러일으킬 만한 뭔가 좀 매력적인 요소는 사실 아니었다. 네, 그랬을 거였으면 외국인 기관들이 지들이 샀겠죠? 하지만 개인들만 대려 매수를 하는 모습은 역시 주가 하방의 힘이 좀더 강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철강, 2차전지, 소재, 물류, 산업특화, AI 확산 추진 다 어디? 포스코. 네? 포스코에다가 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포스코 쪽이 뭔가 경영이 안 좋아서
기기를 안 들여. 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거고. 그죠? 안 좋은 쪽으로. 근데 포스코가 잘해가지고 우리 기기들을 갖다 많이 써. 그럼 어때요? 좋은 거고. 최근에 이런 뭔가 이 악어와 악어의 관계에서, 네? 악어와 악어의 관계에서 좀 유난히 볼수 있는 게 어디죠? 반도체예요, 반도체. 반도체가 계속 공격적인 투자를 늘린다, 늘린다, 늘린다 하니까 거기에 반도체 장비 갖다 대는 회사들 어때요? 미친 듯이 날아다니고 있죠. 네, 미친 듯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반도체 장비주 보세요. 네, 여기 있던 애가 이까지 올라옵니다. 얘가 회사가 뭐 엄청 뭐 실적이 좋고 엄청 잘 돼서 올라갔다? 아니에요.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기대감으로. 단순 기대감으로. 뭐? 아,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물건이 잘 팔리다 보니까 그러면 장비를 갖다 많이 쓰겠네? 쓸 수밖에 없겠네? 그 수요를 맞추려면 쓸 수밖에 없겠네? 실적이 늘어나겠네? 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포스코 DX는 그러면 이 관점에서는 뭐예요? 포스코가 공장 계속 늘리고 막 찍어내고 막 예? 사람들이 막 정신없게 전기차 타고 다니고 그런다면 예, 뭔가 악어와 악어새 마냥 쭉쭉 가질 수 있지만 현재는 뭔가 공격적으로 늘린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뭔가 새롭게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사실 2차전지 쪽이 반도체는 어때요 근데? 장난 아니죠 예, 이제 알아서 생각하고 알아서 판단해주고 알아서 모든 걸 깔끔하게 다 정리해줘요 심지어 만들어 다니는 거다 만들어줍니다 결국 그게 뭐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주식이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한테, 결과적으로. 네, 그거를 보셔야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좀 재미도 없고, 이게 뭔가 싶죠, 사실. 아, 주식도 재미도 없고, 이게, 코스피 이전 한해 만에 할 때를 제외하고는 아주 그냥 뭐,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시면 안 돼요, 대신에. 그러니까 등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죠. 내가 뭐 하루 이틀 잠깐 놀러 나갔다 온다 하더라도 이 종목 자체가 막 엄청나게 막 정신없게 막 흔들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다? 한번 고개를 숙이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이거는 반등을 세게 못 줍니다. 반등을 세게 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 만약에 5만 5천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5만 원에서 계속 머무르면 어떡하지? 아 5만 원을 깨면 어떡하지? 올라가는 거는 사실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누누이, 꾸준히, 정말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하다가 손실로 전환할 수 있고, 하다가 손실을 더 키울 수 있는 게또 주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꼭잘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가, 야, 좀 위험하다. 여러분들 이거 조금 이제 비중 관리 하시는 게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제가 은연중에도 영상을 통해서 아 여기 5만원 이제 위태위태 하는 느낌인데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 꾸준히 잘 참고하시면 되시고 포스코 DX는 우리한테 당장 엄청나게 큰 수익을 남겨주고 있진 않아요 그치만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서 꾸준히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지천에 깔렸다 제가 또 무료체험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한 주에 25%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갑니다 예, 신호대로 잘 따라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다 만들어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예, 저희가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월화수 예, 3일 만에 오늘 만에 25% 초과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잘 한다면 여러분들 계좌 예, 부풀려 가는데 크게 어려운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참여해 주실수록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는 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홍대TV 체험, 참여 방법은요, 영상 댓글, 채널 링크 누르시고, 종목 신청 포스코 DX 보고 왔으면, 포스코 DX 보고 오시면, 왔다! 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포스코 DX 주주분들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